향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주방문, 음식티미방, 박해통구, 요록, 산림경제, 술방문, 상가요록, 치생요람, 해동농소 등 총 9가지 문헌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향원주 역주방문 저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씻어 끓는 물 이렇게 해서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빚기 덧술빚기에서 좀 5단계로 나와 있고요. 7일 후에 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칼대로 만든 자리가 필요하고요. 박해 통고 저자미상 18세기 이후 내곡 향원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록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또 덧술 만들기에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하고요.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 내곡 향원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내곡 향원법은 보리로 누룩을 디디되 갈기는 해도 채로 치지는 않는다. 이렇게 고사찰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되어 있고요. 대자리가 필요합니다. 술방문 미상이고 1801년, 1861년 되어 있고요. 항훈주법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추가적인 팁에 대한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이때 너무 더운 곳에 두게 되면 벌레가 생기기 쉬우므로 원기가 적당한 곳에 둔다. 넓은 그릇, 독이 필요합니다. 상가요록 전순이 1450년 향원 주조 양식에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한 섬을 쓴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3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술 주자가 필요하고요. 치생요람 강화 17세기 내곡 향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향운 누룩, 또 향운 빗기,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대자리가 필요하고요.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향운 누룩에서 향운 1번부터 4단계까지 되어 있습니다. 대자리가 필요합니다.